자, 그래서 김도헌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하기로 했죠. 읽어볼까요? 어떤가요? Is it 그죠? Is it a ghost or vampire? No, he is a zombie. He's no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So, the nickname of zombies is The Walking Dead. 그래서 뭔 소리인지 한번 볼까요? 그가 유령 또는 뱀파이어냐고. 오케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짓 했잖아 지금까지. 네. 그쵸?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네. 뇌와 살을 먹죠. 네. 그러니까 어 귀신이나 뱀파이어인가 그랬더니 아니, 그는 좀비야. 그쵸? 좀비란 말이죠 이 사람. 됐습니까? 그는 살아있지 않아. 그리고 그는 아 그리고야 이게. 그러나 그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별명, 그 좀비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시체야. 잘했어요. 걸어다니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Ghost or Vampire 누가 다 만드는 것 중에 비동사 비동사고, 그다음에 he is a zombie도 똑같이 비동사. 이 비동사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가 무엇이니? 영어로? What is he? What is he? He is a zombie. 네 오케이. 그다음에 alive 뜻이 뭐예요? 살아있는? 그렇죠. 그러면 네가 단어 시험 칠때 이거랑 똑같은 뜻인 거 만나 봤는데 그게 뭐였어요? Living. 그렇죠. 여기 있네. 네. 됐습니까? He's not living, he's not alive. 네. Alive, 살아있는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지역? 그러니까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is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터지. 하다시 그렇죠. 터져요. die의 뜻은 죽다. 죽다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so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라는 말은 그래서 앞에 원인이 나오고요. 네.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요. 그거죠. 그래서 살아있지 않지만 죽지도 않는 게 원인이라서 그래서 별명이 걸어다니는 시체.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다. 데드의 뜻은 죽은. 죽은이란 어떤 시였습니다. 네. 다이의 뜻은 죽다고요. 데드는 어떤 죽은. 오케이. 워킹. 뭐로부터 왔어요? 워크요. 워크의 뜻은 걷다요. 걷다인데 ing 붙였으니까 걸어 걸어다니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걷다니는 것이요. 여기서는 걷다니는 중인? 걸어다니는 중인하고 걸어다니는하고 똑같죠. 네. 무슨 시 됐어요? 하다시에 요렇게 하다시에 ing 붙여서 어떤 시 됐어요? 어떤 데드 걸어다니는 데드. 그 다음에 여기에 좀비즈 안만 길어봤자 좀비즈는 안만 길어봤자 돼요? 데이. 어? 근데 여기에 왜 is 있어? are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좀비즈 is 자, 여기서부터 The nickname of zombies is the walking dead. 해석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그 좀비들의 별명은 Walking 거단 Dead다. 예. 됐습니까? 그러면 The Nickname of Zombies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요? 오케이. 좀비들이 Walking Dead라고 하는 거예요? 좀비들의 별명이 Walking Dead라고 하는 거야? 좀비들의 별명이니까 이거 단수야, 복수야? 단수요.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복수지만 얘는 뭐 하는 말이야, 지금? 어떤 별명? 좀비들의 좀비들의 별명. 별명이요. of의 뜻은? 오브는 마마의요. 됐습니까? 네. 좀비들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거예요? 좀비들의 별명. 다시 좀비들의 말해, 별명이요. 그것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별명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줄임말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이지요. 이거 쳐다보고, 좀비즈! 여럿이네. 그럼 여기 R 있어야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좀비들의 별명. 다시 말해, 그것은 워킹 데드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정상인처럼 보인다라는 내용, 이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 묻고 있는데, 정상인처럼 보인다의 일치해요. 동그라미예요, X예요? 동그라미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얼굴이 창백한가요? 예. 오케이. 동그라미 어디 있죠? 저기 he has a pale He has a face라고. pale face. 예. 그렇지. 그 다음에 사람처럼 심장이 뛰나요? 아니요. 아닙니까? X입니까? He doesn't cry. 오케이. 어디 있는데요?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내용. But his heart doesn't beat 그렇죠. like 됐습니까? 몸에 피도 묻어 있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은 뛰지 않고 그 피는 누구한테 묻은 피야? 다른 사람,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묻은 피지 자기 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럼 맞겠네요. 어딘가 있을 텐데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내용이? Living people. Looks for living people. 오케이. 여기에 he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에 looks라 했죠. He looks for living people. 오케이. 사람의 피부를 무나요? 예. 오케이. 그럼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Bites skin. He bites their Bites their skin. skin인데 이 their가 그들의 피부인데 이건 뭐 대시왔어요? 살아있는 Living 사람 피부 people's skin. 스킨 선생님 왜 living people이라고 안 그러고 왜 living people's skin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 오케이. 이건 무슨 격이야? 원어에니까 소유격이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아까 풀면서 지난 시간에 풀면서 잘못된 부분 고쳐서 썼습니다. 오케이. 어디였었냐 하면은요, he not breed like a human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He he doesn't breed breathe like a human. human. breed의 뜻이 뭐기 때문에 숨쉬라요. 하다시니까. 그가 숨쉰다는 뭐였다? he breathes. Breathe. 숨쉬지 않는다는. He doesn't breathe.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케이. 선생님이 Animals. 또 끊어서 읽을 부분 표시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읽기. 이렇게까지 읽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부단 아주머니께. 오케이, 영어로 읽어주셔야죠. Dear Miss Brown. Dear Mrs. Mrs. Brown. Brown.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도 글의 종류가 뭐예요? 편지. 편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편지를 영어로 뭐라는지 알아오시고요. 예, 편지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김동원 씨. 자, 여기에 했는 이유는 이 부분은 자기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신의 고민이 뭔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읽어볼까요? 첫 부분. I'm just a middle school student. I'm Josh, a middle school student. 대 뜻은? 저는 조시 중학생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 Who are you? 이 대답 어디? 듣고 싶으면 어디에다? 뜻이 뭐예요? A middle school student. Where? Where?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중학생이요. 중학생이란 말이네요. 중학생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누구? 누구니? 그랬더니 조시라는데요. Who are you? I'm Josh. 무엇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미드 스쿨 중학생입니다. 너는 누구니 했으니까 언제 무엇?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네. Who are you and what are you? 네. 넌 누구고 넌뭐 하는 사람이냐? I'm 네. Josh, a middle school student. 요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는데요?
쉼표요? 응, 쉼표 보고 뭐라 그랬잖아. 쉼표를. 다른 쉼표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쉼표라 그랬는데요. 아니 뭐. 모르나요? 오케이, 다 설명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요. 가볼까요? 네. I've 이거는 되죠? 예. I have a problem. It is my best friend.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Michael, oh my God. Michael, he is very funny. He makes up. He makes a lot of jokes.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Laughs. 아, 요 laughs 그대로 맞아요? 네. Laughs a lot. 아, 예, laugh요. Laugh a lot at his jokes. Everybody likes him. 오케이, 여기까지 볼까요?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골칫거리가 있대고요. 네. 그것은 날 베스트 프렌즈,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이에요. 이제 그는 아주 재밌어요. 그는 매우 웃깁니다. 네. 그는 많은 장난들을 만들어 놔요. 그는 농담을 많이 한다. 네. 예. His friends and I. 나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나는 웃어요. 그의 많은 장난에 농담에. 여기 좀 이상한데? 많은. 여기 모두가 그를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these days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He said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I don't like it, so I say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이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볼까요? 그러나 최근에 요즘에 최근에 그는 그가 저를 비웃었어요.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그가 저를 비웃었어요. 라는 뜻인가요? 비웃다.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제 머리 모양이 비웃었어요. 비웃습니다. 비웃었어요면 과거인데요. 아, 비웃습니다. 네. 현재 아닌가요? 그가 말하지. 널 머리 모양은 버섯과 같아 보인다. 자,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합니다. 말합니다. I feel bad. 나는 기분이 나빠. 너의 장난 때문에. 제발 멈춰. 멈춰!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But he only says it's just joke, Joshy. 네? It's just a joke, Joshy. It's just a joke, Joshy. I'm very angry because of this. Does he hate me? 그렇지. Does he hate me? I need your advice. I need your advice. Okay, 우리말로 해볼까요? 그러나 그는 오직 말한다. 그것은 장난일 뿐이야, 조시. 나는 매우 화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저를 미워하나요? I need your advice. 저는 당신의 친구가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편지 보낸 사람 저시요. 오케이, 편지 받는 사람
Mr. Dear Miss Brown. Mrs. Brown. Mrs. Brown. Okay. 자, 그럼 하나씩 질문해 볼까요? 여기 이 쉼표는 아직도 모르겠나요? 예,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 쉼표하고 같이 설명했는데요.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내 친구. 내 친구. Okay. 그 다음에 I have a problem. 에서 여기 한 이유는 이 과의 제목이 챕터 2인데 제목이 뭐였더라? 일반 동사. 네, 일반 동사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요. 그, 하다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다시 두요. 나에게 굴칫거리가 없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I don't have a problem. 너는 굴칫거리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a problem? Do you have a problem? 겠죠. 네. It은 왜 해놨을까요? It은 이게 그것은 나의 best friend. 그럼 It은 비인칭 주어예요?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면 그러면 그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뭐 대신 왔다고 했는데요. 그럼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이야. 있지.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썼단 얘기잖아요. 네.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Have a problem.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입니까? 네. 그 골칫거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이다. 그래서 그 골칫거리 대신에 그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이라고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건 뭐를 안 만기로봤지 한 거야? The problem이요. The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그러면 네. my best friend Michae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ere. 그건 안 만기로봤자 여기에 he가 아니고 him으로 와야 되고 그건 안 만길어봤자 him이고요. 그 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골칫거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이에요. 누구?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o is the problem? 그래, what is the problem? 이라고 물어보겠지. 그 골칫거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at is the problem? What is the problem? The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예. 이거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라고 뭐라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까? Morning.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very funny. 예, he는 왜 해놨을까? Michael is very funny죠. 예. My best friend Michael is very funny. 예.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다. My best friend Michael is very funny. 계속해서 Michael makes a lot of jokes.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하고 뭐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른지 말을 했는데요. 네. He makes a lot of jokes. 할 때 a lot of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어디 갔더라?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at his jokes 할 때 a lot 인데 네. 다르다고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많다 알아오시고요. 네. 여기에는 왜 했는지 알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는 뭐 대신 왔어요? 히스요? 히스는 마이클을 그럼 영어로는 마이클즈 friends and I죠. 네, I요. 오케이, 소유격이고요. 그 다음에 his friends and I 안 만기로봤자 his friends and I 내 친구들과 나 네? 한번 길어봤죠. They요. They야. 그들이 웃는다야. 그의 위요. 그의 친구들과 난데요. 위요. 한번 길어봤죠. 뭐예요? 위요.
그러면 we left예요? we left예요? we left예요.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하다시 두를 해야죠. 하다시 더즈 해서 틀렸죠. 예. 그의 친구들과 나, 다시 말해 우리가 웃는다. 그의 농담에 얼라타게 웃는다. 선생님 분명히 얼라더브는 어떤 시라고 설명했고요. 얼랏은 어찌 시라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많이 웃는다. 응? 오케이, 확실하게 조사해 오시기 바라고요. 그의 친구들과 나는 웃는다. 어찌 웃는다? 많이 웃는다. 뭐를 듣고 그의 농담을 듣고서. 여기 듣고라는 말은 없지만 얘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everybody likes him. 모든 사람들이 마이클을 좋아한다. 마이클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데 여기는 왜 해놨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가.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면 여러 명 아니야? 예. 응? 예, 여러 명이죠. 어? 그러면 이거 like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야? Like everybody, 모두가 웃는다. Let's see. 이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더즈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모르나요? 아, 모든 그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오시고요. 힘은 그래. 누구 대신 왔는데? 그 마이크요. 무슨 격? 마이크 소유격이요. 아, 그 의야? 아니요. 그러니까 목적격이 목적격. 그러니까 여기 he 오면 안 된다고요. 네. These days의 뜻은? These days. 네? These days의 뜻은? 최근. 최근에 요즘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언제죠. 그다음에 make fun of의 뜻은? 비웃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3인칭 단수 he가 주어니까 네. 여기에 더즈 들어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너의 머리카락은 버섯과 같아 보인다. 버섯처럼 보인다. 네, 여기에 더즈 들어있는데요. 왜 더즈 들어있죠? your hair. Your hair는 안만 길어봤자 이치니까.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그것이 네. 버섯처럼 보인다. It looks like a mushroom.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it에 대한 얘기? It? 네? 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칭되면서 그럼 뭐 대신 왔단 얘기네. 뭐 대신 네. 왔죠. 그걸 I don't like it. 그가 네 머리카락이 버섯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머리카락은 버섯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So의 뜻은? So요. 그래서. 그래서니까 앞에 뭐가 오고 원인 뒤에 결과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죠. 조시가 날 놀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시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시한테 말해주죠. 내 기분이 I feel bad. 내가 어떻다? 기분이 나빠. 조시. Because of your joke. 너의 농담들 때문에. 제가 먼저 오케이. 그래서 your jokes 안만 길어봤자 your jokes 안만 길어봤자 it이요? it이야? jokes인데 아 jokes니까 they요. 아 주격이야 이 자리가 because of they야? 아니요 because of your jokes
장난들 아, 땜 그것들 성격 그것들이니까 성격 대명사요? 그것 땜 그것 아직도 모르고 있네. 왜 목적격이요. Because of them. 그것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Because of them.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원래는 they인데 they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격이라 했어. they로 못 바꾼다고요. 그렇다고 누구누구의입니까? 목적격. 그럼 because of your jokes가 너의 농담 때문인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Because of your jokes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하나에 네? 무엇 때문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무엇에 대한 거요? 아 이거? 어 이거는 무엇이겠지. 네. 난 이게 궁금하다니까. 난 기분이 좋지 않아 너의 농담 때문에. 왜? 아 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you feel bad? 뭐라고? Why you are feel bad?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니야. 어? 물어보는 말 할 때 뭔가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Why do you? 뭐? Why do you? 아니에요. 왜 하다 말아요? Why do you feel bad? Why do you feel bad죠? 여기에 누가 다 만들고 있는데 나 기분 나쁘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두요. 오케이. feel의 뜻이 느끼다라는 하다시네.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는다고? Why do you feel bad? Why do you feel bad?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멈춰라고 말에 부탁했죠? 네.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그럼 내가 내 의도대로 맞아. 마이클이 해준다는 얘기야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He only said just joke. 그러나 그는 오직 아 그거 농담일 뿐이잖아 조시야 이런 식으로 그건 농담일 뿐이라고 했으니까 멈췄겠어? 스탑했겠어? 스탑 안 했겠어? 스탑 안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답니까? I'm very angry. 나는 아까는 기분이 안 좋고 이제는 급기야 매우 화가 나기까지 하죠. angry의 뜻은 화난 화난 이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야? Hey,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 되시고 왔어? 그의 장난 때문에 okay. because he Because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Joshi. 아까 비슷한 거 했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He said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머쉬룸이라고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이번엔 매우 화가 났어. 뭐 이것 때문에 뭐 그냥 농담일 뿐이잖아 라고 마이클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Because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 또 이것만 궁금해? 아니 아니요 왜 이것 때문에는 언제 이것 때문에야 어디 이것 때문에야 무엇 이것 때문에야 누구 이것 때문에야 왜 이것 때문에야 어떻게 이것 때문에야 아 왜 이것 때문에야 왜 그러면 이거 이 대만 더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y?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그 무엇 때문에라고 해도 돼. 근데 왜라고 더 줄여도 되잖아. 네, why? Why? 무엇 때문에? Why? 뭐? 잠깐만. Why?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 화
왜 화가 나니 이거죠? 그걸 요거로 해달라고. Why you are angry? Why you are 이러면 된다고? 어? Why you are angry 이렇게 뭐 이게 묻는 말이 돼요? 응? 아니 또 얘기할까?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Because of your jokes라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 Why do you feel bad? 왜 do you feel인데? 하다시 드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글쎄. 여기 누가 다 남아 있네. 예. 어 이게 궁금하고 그래 이게 궁금해서 why 됐다 그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why 뒤에 묻는 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Why? Why you are very angry? 어? Why you are very angry? 뭐라고? Why you? 아, why you are very angry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돼? 어? Why you are very angry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까 전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였니? 아세요? 어? 하세요. 그래서 why do you feel bad 라고 물었어 그치? 예. 이번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비동사요. 그러면 뭐라고 묻겠냐고요? 화가 나니? 이것 때문에. 그럼 뭐라고 묻겠냐고요? Why are you very angry 아닐까요?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이거는? 저거요? 하다... 에 비동사요. 그러면 why are you very angry? 아닙니까? Why you are very angry? 라고 한번 물어보면 돼요? 아니요. 어? 저 뭐 하는지 몰라요? Does he hate me?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마이클이. Me는? 마이클이 나요. 조시요. Hey, your advi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무엇을 원하니?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Need one, need one. Why do you need? Why do you need?예요. 이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예, 너의 충고인데.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I need your advice. 무엇이 필요하니? 당신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아직도 돼 있는 것들, 좀 초록색 돼 있는 것들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조씨의 고민은 뭐예요? 자신 친한 친구가 조진 눈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바르게 고쳤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톡을 정확하게 남겨놔야 되겠네. 김도헌, 김도헌. 다음 시간에 25 재점검하고 26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26이 뭔지 잠깐 볼까요? 아이고 손님들이 한꺼번에 오셨네. 다음은 통문장이니까 미리 미리 익히기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